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LS 머트리얼 수요치 결과가 나왔는데요.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공모주 시장 미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요치 결과가 중박 이상은 났습니다.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게 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청약은 하시고 가급적이면 단타로, 아시겠죠? 왜냐면 기업 상태가 뭐 글쎄요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단타가 좋겠고, 제 구독자분들 중에 청약해가지고 상속까지 할 생각 뭐 그런 분 계시는데요. 그러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 정도, 상장 첫날 파는 정도, 그 정도가 맞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공모가 밴드 4,400에서 5,500원인데요. 수요치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공모가 6,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. 상단 한 500원 정도, 10% 정도 초과됐네요. 경쟁률은 뭐 보시다시피 한 400대 1 정도, 뭐 무난하죠? 이 정도면 요즘에 무난하고요.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수요치 결과가 중박 이상 나왔을까?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얘를 2차 전지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. 이 오해나 환상이 깨질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무조건 청약하시고 매매는 좀 단타 바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, 이게 결론입니다. 디스클레이머입니다.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, 간단히 수요 지킬까 설명드릴게요. 2025억에서 들어왔습니다. 많이 들어왔죠. 이 정도면 수량은 41억 주 정도 들어왔고요.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조 원 청약에 몰렸다, 기관들 청약에 몰렸다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경쟁률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0대 1 정도, 경쟁률은 뭐 쏘쏘지만 기관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온 게 눈에 보이네요. 기관들 청약 가격 한번 보시면 6천원 이상 91.44%고요 그리고 5,500원 상단이 한 4% 정도, 100%면 완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신청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5,500원 선했던 기관들은 이제 전혀 수량 하나도 못 받겠죠.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 제시해가지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공모시장 활황이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의무보유 확약 보면 의무보유 확약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. 확약률은 12%. 이 확약률을 기관 입장에서 높게 써놔야지, 그러니까 6개월 확약, 3개월 확약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얘들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확약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배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12.2% 상당히 충분히 높은 수준,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요. 이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했다시피 시장은 2차 전지로 오해하고 이번에 청약도 좀 잘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2차 전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하고 며칠 안에 급락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유념하시고 장기보다는 보유할란다, 뭐 그 정도 기업은 아니니까요. 가급적이면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, 그런 게 지금까지 상강이고요. 상당히 많은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청약할 수가 있죠. KB, 키움, 이베스트, 하이투자, NH. 뭐 키움은 개미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키움은 피해가지고 청약하시는 게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그 NH 같은 경우에는 대형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량이, 이게 NH거든요. 한 2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도 피하고, 그럼 나머지 중에 KB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한 150만 주에서 180만 주 사이고, 인당 최고 청약 한도도 키움하고 비슷할 거예요. 한 10만 주 정도 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하니까요. 일반적으로 비례까지 들어가실 분은 KB가 유망하겠고, 그리고 균등만 들어가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, 최소가 10주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최소가 20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이투자로 몰리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미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제끼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하이투자 증권이 균등은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을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비례까지 생각하신다면 KB가 가장 유망할 것 같다,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. 최소 청약 준수는 이베스트는 10주여가지고 한 3만원인가 그리고요, 나머지는 20주가 최소여가지고 한 6만원, 10만주일 경우에는 3억, 그리고 나머지는 다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계산하셔가지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. 돈 되면 다 하는 주마 주식엔 제트크 LS 머트리얼즈 수요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고요. 일단 무조건 청약을 하시고 방망이는 짧게 잡으시라, 그게 제 결론입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.